뭐죠? 황수정이요. 근데 이 황수정이 좀 특이하네요. 좀 달라요. 색상이 조금 일반 다른 황수정보다 약간 더 라임빛이 나야 된다 그랬나? 레몬이 아니라 라임빛이 나네. 이게 장을 청소하네. 위하고 장을. 특히 장 쪽을 청소하는데 담관이나 췌장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게 시원해지네요. 그리고 수치. 그쪽에 있는 수치 에너지가 나와요. 오, 시원해. 아까처럼 이렇게 시원해. 간, 췌장, 담도, 오, 그리고 소장. 소장 많이 했죠. 시원하네. 소장. 오, 소장. 맹장암 소원하기도 좋고, 그때 고 수치 탁기를 많이 청산하고요. 그 부위가 그 우라가 좀 찬 것 같은 그, 지금 내가 지금 요번에 성관염, 성수치하기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럴 때는 간하고 그 췌장 있는 데가 이렇게 조금 붓고 아파요. 근데 이거 되니까 시원하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라증이 빠지면서. 그리고 뒷골도, 뒷골의 수치도. 그래서 우라증이 있는 엄마들이 괜찮을 것 같아. 평생을 참고 살았다. 우라증이 있다. 그리고 그 수치. 수치 청산하고 싶은 아기들. 그런 아기들. 그리고 내장이 조금 뜨겁고 거기 시원하게 소화도 잘 되고 소화액 분비도 되네요. 촉진도 돼요. 이게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황수정이라도 읽어보면 다 다른데 또 조금 그 종류별로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또 전에 했던 황수정은 더 노란 거였는데 이거랑 좀 달랐어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이래요. 라인 빛깔이야. 약간 카키빛이 도는. 아주 노랗지가 않고. 이건 뭐죠? 미리암 제스퍼. 야, 특이한데 이거. 문양이 있어요. 문양이 있는데 돌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양이 다 다를 거야. 이건 위장하고 비장을 주로 많이 건드리네. 위장하고 비장에 있는 수치 그게 많이 나가고 이게 이 원석이 아마 나무에서 기인할 거예요. 굉장히 그 따스한 돌이 아닌 그 나무를 만지는 따뜻한 느낌과 안정감을 줘. 정서 불안한 아기들한테 괜찮아요. 정서 불안하고 되게 뭐라 자기 존재의 수치가 심하고 그 비장, 위장이 안 좋은 아기들. 되게 따뜻한데 고상하고 품격 있는 파동이 나와. 그래서 그냥 수치 청산이 아니라 수치가 청산되면서 좀 소중하고 존귀한 느낌.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고상이 아름다운. 따뜻한 정서, 쾌고. 그래서 좀 차가운 공간이나 냉정한 일을 하거나 가슴이 메마른 아기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게 돌이 아니야. 원목 같은데 섬세한 무늬가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잔잔한 무늬가. 그래서 되게 이렇게 품이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는데 약간 에뜨로 무늬랑 비슷한 그런 무늬가 있으면서 울체인 무늬가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특이한 품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옐로우 부카이트. 네. 근데 똑같은 옐로우 부카이트인데 조금 다르다. 이 옐로우 부카이트는 1번이죠. 1번 옐로우 부카이트는 엄청 살찌는 느낌이 들어. 오! 와, 멀리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찌고 싶은 아기들이 가지면 좋을 거예요. 엄청 이렇게 통통해지는 느낌? 비옥해지는 느낌? 엄청 포동포동. 지방이 추척되는 포동포동한 느낌. 그래서 왜 살찌고 싶은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살찌고 싶은 아기나 이렇게 뭔가 비옥해지고 풍부해지는 영향을 주는 느낌이라
영양실조가 있는 아기들 또 이렇게 그런 되게 뭐라 해야 되나 메마르고 건조한 토양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걸 이렇게 놔도 그게 조금 그 흙이 좀 비옥해질 거예요. 그러면 꽃이 잘 자라겠죠, 그죠? 화분 같은 데 놔도 되고, 난초나 이런 옆에 놔도 되고. 하여튼 자양분이 있어요. 영양분이 나와. 기름진 느낌이에요. 몸에 기름기가 들어가는 느낌. 고소한 느낌. 다 싫답니다, 여기 여자분들. 참 거부하고 있어요. 자. 삐쩍 마른 아기들이나 아니면 땅에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싶거나 식물이 잘 자라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집안이 가난할 때도 어때요? 풍요로운 파동도 있는 거죠, 그쵸? 가난하고 좀 빈곤한 그런 아기들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싶은 아기들 그런 아기들 가지고는 좋아요. 그리고 요것도 분명히 똑같은 돌인데 이거는 수치청산 쪽으로 더 많이 수치가 더 많이 청산되는 쪽 이거는 비옥해지는 느낌보다는 횡재수가 있네요. 딱 여기 딱 이렇게 손을 탁 대니까 수치를 청산하면서 동시에 이 수치가 대장하고 항문 쪽의 수치가 많이 나아가는 것 같아서 똥! 그러니까 똥은 횡재수! 당장 횡재수가 필요한 이렇게 하면 너무 사행심 조장이니까 안 돼요. 본인이 이미 뭐 땅을 사놨다든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꿈꾸고 있다든가 그런 걸 뭘 대야 되는 아기들이 사서 한번 노림수로 대신에 단타예요. 얘는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횡재수보다는 수치청산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횡재수를 누렸던 그 수치스러운 아이가 청산이 될 거예요. 좀 다르네. 이야기는 반짝반짝 이게 뭐죠? 골드사감성 오 화려하네요. 오 진짜 사금인데? 땅 사금이 그거잖아 모래에서 금 죽는 거 그런 것 같아. 뭘 채취하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요. 약초를 채취하거나 이렇게 광산에서 뭘 금을 석탄을 캐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발굴하고 채취하고 그리고 현대에서는 어떤 걸 그렇다고 할 수 있나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또는 헤드헌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픽해서 이렇게 잘 골라야 되는 큐레이터 뭐 사람을 고르거나 반짝반짝 빛나는 금을 고르듯이 뭐 고르고 채취하고 산산캐고 뭐 이런 뭐 그런 아기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직업, 그런 아기. 그리고 또 이걸 갖고 있으면 그리고 볼 수 있게 돼. 그런 좋은 기회가 인생에 오는데 인생에 몇 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는 아기들은 이걸 가지게 되면 그걸 보는 눈이 있어. 누군가 이렇게 제안할 때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기회구나 이걸 아는 그걸 몰라갖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뭐는 그런 거 그린모스 아게이트 그린모스 아게이트 이거는 간에 좋고요 간뿐이 아니라 내장 쪽에 다 좋은데 내장 지방이 많은 아기들 콜레스테롤치가 높고 내장 지방이 많은 아기들한테 좋아요. 거길 좀 시원하게 뚫어주고 녹여. 그리고 마음 차원에서 보면 되게 수치 존재의 수치 청산 많이 하고 안정감 좀 시원하게 안정감 줘. 얘도 우울증을 좀 내리네요. 시원하네요. 느낌이. 우울증. 사랑 못 받아서 애정결 비유랑 우울증이 온 아기들. 자, 내장 지방이에요. 자, 그린 카야나이트예요. 이 그린 카야나이트 좀 다르네, 다른 거랑. 색깔이.
좀 시커먼데? 이건 정확하게 간이에요. 간 수치가 높은 아기들. 그리고 담즙 분비 잘 안 돼서 소화 안 되는 아기들. 췌장도 건드리면서 담도도 열어주고. 오, 그거 시원해요. 간하고 췌장을 직격으로다가 열어주는. 그래서 간이 안 좋다. 그리고 되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 욱하는 성질이 있고 분노 조절 장애처럼 우울증이, 우울증으로 답답함이 있어. 이런 아기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막 출렁출렁한 변덕심하고 간 수치가 높고 그런 아기들한테 좋은 건 시원해요. 그러면서 수치를 많이 빼줘요. 얘 검은 기운이 많이 돌죠. 이 검은 기운이 노폐물 처리를 많이 뭐죠? 라피스 라줄리요. 라피스 라줄리. 이 라피스 라줄리는 다른 거랑 좀 다르네요. 다른 라피스 라줄리는 되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파동이 많이 나왔거든. 이거는 그런 쪽보다는 수치 청산으로 많이. 수치스러운 자기 존재가 서러워서 잘 못 보는 아기들. 폐 쪽을 열어줘요. 좀 폐가 시원해지면서 갈비뼈 있는 대로 슉 에너지가 도네. 그러니까 폐 쪽을 시원하게 하고 서러움이 심한 아기들. 내 존재를 소중하게 대접 못 받고 수치당해서 너무 서러운 아기들한테 좋을 거예요. 수치 청산에 포커스가 있어. 그리고 우울증 내리고 폐에 우울증 내리고. 요것도 라피스 라줄리인가요? 네. 요 라피스 라줄리도 특이하네요. 요 라피스 라줄리도 이게 다른 거랑 좀 다르네. 생활이 방탕한 아기. 구절제하게 막 호구복식하고 밤에 싸들어 다니고 반듯하지 않은 아기들. 특히 남자 아기들 잘 들으세요. 남자 아기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단정하고 젠틀하며 모범생. 그러니까 생활을 딱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보면 마음이 참 단정해지고 젠틀하고 멋지고. 그러면서 1% 부족한 게 너무 이렇게 조금의 일탈도 없으니까 약간의 그 너무 모범생이다, 매력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단정해요. 하지만 색깔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매력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매력이 뿜뿜 넘치고 막 완벽하고 이런 아기들보다는 방탕한 아기들이 좀 요 에너지를 좀 받으면 약간 자유로움 속에 이렇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절제가 안 돼 이런 아기들은 요거를 좀, 이게 크지도 않으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특히 밤낮이 막 바뀌어있고 폭음폭식하고 이런 아기들, 절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아기들. 이거는 뭐냐면 절제, 조화, 균형 뭐 이런 책임, 뭐 이런 아주 도덕적인 그런 마음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린 플로라이트. 이거 특이하네요, 이 돌도. 이것도 약간 다르네. 근데 비슷해요. 이 그런 그린 플로라이트부터 봅시다. 이건 여자들한테 좋은데 너무 그 오리지널 완벽하고 모범생이고 재미없고 답답한 여자분들 있죠. 사감 선생님 같은. 이게 계산이 좀 되겠네. 주최 측에서 사감 선생님 주최 발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아기들이 가지면 야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야생성이야. 수풀을 보는 야생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래서 매력이 나오게 하는 야생미가 있어요. 야생미가 있고 그 이 야생성이 필요한 아기들, 농사짓거나 산에 많이 다녀 약초캐로 이런 아기들이 이거 가지면 횡재할 수 있어. 산삼이랑 산삼이랑
그런 거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산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고 요요 여기 언덕 조금 올라가면서 산삼을 기대. 진짜 무슨 저 깊은 산 속에 가는 것처럼 야생 처녀가 되고 싶은 아이들. 너무 답답해서 신선미를 갖고 싶은 아이들. 너무 오피스 거리고 너무 답답한 아이들은 이게 시원할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되게 아름답네요. 자, 이건 똑같은 건데 이건 좀 더 수치청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했다. 아름다운 쪽보다는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좀 시원하게 우라찍은 청산인데 여자분들 중에 평생 남편이 바람 피고 도박하고 막 이래서 우라찍 걸린 아기들한테 아주 좋을 거예요. 아 우라가 내려가네 진짜. 우라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아기들 우라찍으로 너무 수치스럽고 답답한 아기들한테 이거는 좋을 거예요. 뻥 뚫어줄 거예요. 블루 오닉스라고요? 권경원님이 원해서 블루 오닉스? 네. 이게 권경원 아기가 원한 거예요? 그럼 뭐 읽을 필요도 없네. 그 아기가 가져가고 그 아기가 원했어요? 아니면 권했어요? 아니 이거 이제 그 연필 할 때 저희가 아 파란 돌 네 맑고 순수한 정의감 맑고 순수한 정의감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예술성도 가미되어 있어요. 되게 고귀한 품격도 있고 신장이 좋아요. 신장에 너무 참아서 우라증이 걸려있을 때 신장 쪽에 열, 화를 내리고 되게 고상한 품격도 있고 잘 골랐네. 젠틀한 매력도 있고 그리고 남성성이지만 살짝 여성성이 가미되어 있어서 약간 남성성인데 부드럽고 이런 게 약간 가미되어 있으니까 매력이 있죠. 멋있는 돌이네. 자 이건 블루오닉스. 엠버빌라꿈. 엠버빌라꿈? 네 이거 돌, 아, 돌 맞아요? 합성성인데요. 밀랍에서 이렇게 밀랍을 뭉쳐가지고 그렇지 호박이랑 밀랍을 같이 뭉친 거예요. 아 호박이랑 밀랍을? 네 이 돌이야말로 완벽하게 살찌는 돌. 식욕 촉진. 식욕 촉진. 그래서 식욕이 없는 아기들이 식욕 촉진. 대신에 특이하네. 식욕을 촉진하는데 위장에 있는 수치를 배출해주면서 촉진해요. 위장에 수치가 있거든요. 여기 딱 잡으니까 그 수치가 위장의 수치가 구토처럼 토가 나옵니다. 수치가 배출되면서 식욕 촉진하니까 식욕 촉진이라기보다 식욕의 정상화라고 해야 돼요. 현대인은 다 식욕이 이상해졌어요. 배가 부른데도 계속 입에서 땡겨서 먹기도 하고 배가 고픈데도 못 느끼고 지난번 어떤 남자가기는 무슨 래퍼래 근데 피자 딱 한 조각 먹고 배불러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럼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이상식욕이죠. 식욕이 항진되거나 너무 식욕이 없거나 좀 이상됐을 때 그리고 너무나 합성 탄산 음료나 합성 감미료를 많이 먹어서 미각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막 기름지고 이상한 단맛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입맛이 정상화가 되면 고구마, 감자, 그냥 뭐 옥수수, 고기를 먹어도 소금 뿌려서 그냥 고기 이런 걸 좋아하지 막 감미료 들어간 그런 걸 안 좋아하거든.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감을, 그게 이상화된 미감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식욕 촉진이면 이렇게 수치가 올라오지 않아요. 위장에서. 근데 수치가 그게 이상화를 먹게 하고 탐심으로 다 그걸 빼주네. 그러면서 식욕을 정상화시켜서 말른 아기들은 살을 찌워주고 너무 뚱뚱한 아기들이 식욕이 정상화되니까 빠지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반응해. 식욕이 촉진되면서 토가 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불필요한 음식은 토가 나오고 수치 때문에 거부하게 돼. 수치스럽고 존재의 수치를 느끼게 하는 음식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음식은 땡기게 하고 이런 작용이 있는 거지.
위장에 소리 나잖아요. 위장 위에부터 밑에 수정대장 반응이 없어요. 식욕 이상 식욕을 조절하는 그래서 살찌고 빼고 하는 어떤 거는 산호고 이것도 저기지 합성산 그게 아니야. 이것도 수치청산 위장하고 심장에 있는 수치를 빼주네요. 뒷골까지 주고 수치청산. 그리고 단맛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단맛 좋아하는 게 떨어질 거예요. 수치가 단맛을 좋아해. 나이 들면 그렇게 사탕을 먹잖아 할머니들이 소화된다고 하면서 그 위장의 수치 때문에 울렁울렁 가라앉혀주는 거예요. 단맛 좋아해서 살 많이 찐 아기들 수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잡고 있으면 단맛을 좀 내려주고 다른 맛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먹게 해줄 거예요. 오늘 레피도 라이트? 레피도 라이트. 이것도 수치 청산인데 이것도 위장 건드리 위장에서 뒷골까지 이것도 식욕을 떨어뜨 이건 식욕을 떨어뜨리네 떨어뜨려요. 수치가 막 계속 먹어대는 거잖아. 폭식하는 아기들은 위장에 있는 수치가 막 먹는 거예요. 뺏고 싶은데 다르게 다른 걸 뺏으면 비난받잖아. 그러니까 가장 쉽게 뺏을 수 있고 비난 안 받는 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먹는 문화가 발달한 게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뺏는 마음을 못 써요. 부자들도 시내 나가면 작은 차별구 나가면 되잖아. 뭐 수치당할까봐. 뺏는 놈은 엄청 수치당하지. 거기 성나라라 또 문화 자체가 이지매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 모든 다 사방이 다 받았는데 도망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서 못 쓰니까 유일하게 그래도 비난 안 받고 뺏는 걸 쓰는 게 먹는 거거든. 요리 문화가 발달했는데 그래서 수치가 먹는 거거든. 뺏는 수치가. 그걸 건드리네. 그러니까 수치가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유일하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먹는 거에 탐닉하는 아이들 자기 열등이 뭐 아무것도 못하면 열등이 안 보고 대신에 먹는 거에 집착하는 아이들 식욕도 안 튀는 뭐죠? 레드 무카이트 레드 무카이트 이게 다 레드 무카이트 다 같은 종류 이거는 같은 애예요 같은 자궁이에요. 이 노름은 똑같으니까 이건 뭐냐면 자궁의 수치를 빼줘요. 자궁 열어주고 자궁에 병이 있는 아기한테 좋고 그 자궁의 수치가 심해서 거기 질염이나 염증 자궁 염증 자주 생기고 문제가 있고 잘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런 아기들한테 좋아 자궁을 깨끗하게 해요. 어혈 빼주고 수치 닦기 빼주고 그래서 요것도 레드무카이트 똑같아요. 똑같을 때 요거는 몸속에 있는 종양에 반응을 해요. 근데 어떤 종양이냐면 약간 혈관종처럼 이렇게 피가 차있는 종양?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리고 피를 좀 맑게 하는. 똑같은데 좀 달라요, 자궁. 피를 정화해. 뇌쪽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네, 작용을 해요. 존재의 수치. 전신적인 존재의 수치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읽었네요. 자, 이제, 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뭐, 이 중에 주체측이 몇 개 눈을 드리고, 눈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의 수치와 관련한 거고요. 그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집착을 제대로 못 쓸 때 막 그 수치가 어떻게든 그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걸 몇 개 골라서 탐욕적으로 할 때 이제 이번에 나온 게 그 주로 식욕, 먹는 거에 대한 게 많은데 그런 쪽에 이상이 있는 아기들,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런 돌은 참 현대인이 되게 필요한 돌이에요. 근데 갇혀있는 자 이제 우탄 물러갑니다.